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500명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설 연휴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용산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31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송파구 소재 학원에서도 5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모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5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설 연휴 가족 모임으로 인한 확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북, 광주 등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잠복기를 생각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주 공장과 순천향대병원 등 대형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자 정부는 대형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죠? 네,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밀집도 분산을 위해 인원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3월부터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추후 확진자 상황을 지켜본 뒤 적용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19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56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53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입니다. 서울에서 177명, 경기에서는 18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